안녕하세요, 최은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입니다. 얼마 전 통합심의 완료가 되면서 현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이곳 두발역에 나와 있는데요. 2030년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천시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중심에 부발역이 이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이자 남동구 경계권 교통의 중심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발역은 경강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반대로는 부발역부터 충주까지 KTX 이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추 인천발 강릉행 KTX도 정차할 예정이며, 평택 부발선 일반 철도 노선도 개통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나중에는 부발역에서 판교, 여주, 충주 외에도 인천, 강릉, 평택, 문경까지 운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곳 이천 부발역에 아주 놀라운 교통호재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 공사 발주로 이천부터 강남 20분대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완공된 KTX EM 열차 운행이 가능해서 이천부터 서울, 강남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남까지 20분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향후 이곳 부발역은 사실상 이천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이 될 것입니다. 차량으로 5분 거리며 도보로도 다닐 수 있는 저희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가 향후 들어선다면, 이곳 가까운 부발역을 통해 전국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남동구 경계권 핵심 입지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요, 현재 이천 하면 뜨거운 곳 바로 SK 하이닉스죠. 자리를 옮겨서 SK 하이닉스 현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바로 건너편에는요,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곳 SK 하이닉스는 과거, 현재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지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M14 또 M16 공장이 이곳 이천에 자리하고 있고요. M15 공장은 청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M14 또 M16 공장 가동으로 생산 유발 효과만 약 135조 원인데요. 많은 고소득 근로자가 모여 있고, 고용 효과만 약 55만 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곳 SK 하이닉스는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에 버금가는 고소득 근로자 고용 유발 효과로 이곳 이천에서 매매 및 임차 수요 증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인근 지역의 아파트 경우 높은 가격 상승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이천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인구가 계속 증가세에 있어서 이천시는 2030년 목표로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에서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까지 도보 7분 거리여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 또한 빠른 조기 분양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근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단지 소개, 분양 가격, 계약 조건, 또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이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발역하고 또 SK 하이닉스 정문에서 안내 드리고 이곳 모델하우스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모형도를 보면서 단지 잠깐 보실게요. 현장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4동리 347-212번지 1원입니다. 이곳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총 610세대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지 면적은 약 11,400평형, 타입은 75타입 109세대, 76타입 135세대, 84타입 366세대로 공급이 됩니다. 이곳 단지를 보면요, 동별로 넓은 동간거리를 적용하였으며 남쪽 방향으로 설계되어 햇빛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단지 내 놀이터, 산책로, 정원, 부대시설 등도 잘 꾸며져 있네요. 네, 현재 이곳의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2023년 3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설계
설립인가 완료, 2023년 4월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 신청, 2023년 7월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 완료, 2023년 10월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예정, 2024년 4월에서 5월 사업 계획 승인 완료 예정, 2024년 6월에서 7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 완료가 되면서 현재 10월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조롭게 빠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죠. 내년 착공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마지막 조합원 모집, 이어서 또 현재 문의와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현재 75타입, 76타입의 경우 3억 초반대에서 3억 중반대, 84타입은 3억 중반대에서 3억 후반대로 가격 또한 너무 좋은 가격인데요. 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70%, 무이자 혜택으로 명품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한 것 같죠. 네, 곧이어서 타입을 보기 전에 이곳의 입지 환경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교통은 아까 부발령 이외에도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인접으로 4통8달의 교통 요충지를 갖춘 이곳 이천인데요. 현재 서울 성남 자동차 전용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자가용 교통망 또한 교통어제는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주변의 학군과 생활편의시설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가산초교, 사동초중교, 대월초중교, 이천외고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쇼핑, 의료 등 각종 편의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동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주거시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월 힐스테이트 84타입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따라보시죠. 네, 이렇게 현관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명 화사하고 인테리어도 참 화사한데요. 일단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키 큰 신발장이 하나가 있는데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수납이 아주 널찍하게 돼서 특히나 이 우산꽂이 공간이 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른 물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칸칸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가로로 길이가 칸막이 길이가 꽤 넉넉해서 남성분들 신발 두 개씩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이렇게 터치로 양문형으로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 널찍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뚫려있는 아트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조금 더 현관의 분위기부터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도 다 신발 넣으실 수 있는 곳. 반대편으로 보면요, 전신 거울이 양문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와,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너무나 알짜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골프용품, 와, 이렇게 큰 가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칸칸이 뭐 운동용품이나 뭐 청소기 같은 거 보기 싫은 물건들도 이렇게 싹 넣었을 때 현관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깔끔한 거울로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보는 현관이었고요. 자, 따라서 들어와 보시죠. 이렇게 중문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또 예쁘게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진짜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고 있는데 일단 욕조가 있네요. 아늑하게 뭐 반신욕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수전 깔끔하게 달려있고요. 세면대도 약간 둥근 타입으로 조금 더 생활할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변기도 있고 이렇게 물건 넣으실 수 있는 선반도 천연 가공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거울이 달려있으면서 안에는 이렇게 수납, 이구 콘센트까지 딱 갖춰져 있습니다. 네, 바로 오른쪽에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자, 쭉 들어가 볼게요. 와, 발코니 확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뭐 침대 들어가죠, 책상 들어가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이런 붙박이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하나의 방의 구조를 딱 갖추고 있죠. 이렇게 문을 열면요, 이렇게
문이 세 개나 달려서 널찍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긴 옷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납도 참 잘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반신 거울 정도가 딱 달려 있거든요. 거울이 또 은근히 안 달려 있으면 불편한데 이 거울마저도 이렇게 수납이 된다는 거. 간이 팬트리처럼 좀 쓰시면 되겠죠. 이 아래로도 다 서랍이 있어서 정말 수납까지 완벽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옆에 두 번째 작은 방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방인데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이 없이 통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테마를 넣으실 때, 컨셉을 잡으실 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딱 직사각형에 이렇게 활용도 좋은 그런 구조로 생겼고요. 창문도 이렇게 절반 정도 조금 큼직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달려있고 전등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잠깐 전원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콘센트를 이렇게 자동 수동으로 전체 혹은 하나 둘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서 절약 면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방을 다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나가볼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TV가 있는 거실로 쫙 나왔습니다. 와, 아느케라. 진짜 제가 딱 왔을 때 작은 방 둘러보고 왔을 때도 답답함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야말로 탁 트인 공간이 나옵니다. 우물형 천장이 있어요. 게다가 간접등 이렇게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시원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TV를 아주 큰 사이즈로 하셨을 때도 이 벽면이 널찍하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봤을 때 소파가 꽤 길거든요. 지금 한 뭐 6인용 이상도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V와의 거리감 넉넉히 나오고 있고 창호도 아주 시원하고 길고 널찍하게 거의 한쪽 벽면 다 채워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작은 공간을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주방은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숨겨진 공간이 하나하나 너무 많습니다. 오른쪽 벽을 보시면 이렇게 복도에서 주방으로 건너오는 이 모서리 부분에 또 이렇게 또 깨알같이 수납할 수 있는 선반, 이렇게 벽을 뚫어서 만든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열어보셨을 때 짜잔! 와, 이런 공간까지 진짜 알차게 나와 있습니다. 팬트리로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는데 역시 D자 형태. 현관에서 팬트리를 보셨을 텐데 그렇게 구조는 같지만 공간이 거의 2배 정도 혹은 1.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현관 팬트리보다 더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이며 산림용품이며 와, 진짜 지금 천장부터 바닥 끝까지 다 수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넓은 공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팬트리가 보이는 공간이 이 정도라고 뭐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문을 닫았을 때 여기까지도 수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짠! 이렇게 잘 닫았을 때 뒤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숨겨진 공간이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긴 어딜까요? 또 다른 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딱 닫으면 사라졌다가 열리는 이런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짜라란! 와, 지금 여기가 아니 지금 세 번째 팬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팬트리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사실 뭐 세 개까지 필요해? 아니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정말 수납의 중요성 진짜 크잖아요. 인테리어를 해치는 물건 다 이렇게 막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나는 뭐 주방용품 많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드레스룸처럼 꾸미시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알파룸이 있고 슬라이딩 도어로 딱 닫았을 때는 이렇게 싹 숨겨지면서 정말 비밀의 문처럼 숨겨진 공간 알파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옆으로 가면서 쫙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식탁이 나오고 있고요. 예쁘게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싱크불까지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냉장고장 잘 짜여져 있고 이렇게 선반까지 위에까지 이렇게 수납이 다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지나서 일단 주방 한번 쫙 보여드리면 앞에 6인용 테이블,
그리고 그 길이보다 더 넓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방은 D자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더 긴 거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의자만 붙인다면 뭐 10명 이렇게도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 아일랜드 식탁의 상부장도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2구 콘센트도 달려 있어서 뭐 이런 커피 머신, 뭐 토스트기 쓰실 때도 너무 넉넉하게 진열하시는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도 보시면요. 밥통 수납장 이렇게 깔끔하게 너 들어가 있어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 뭐 하부장이며 상부장까지 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접시까지 수납하실 수가 있겠고 아래 보시면 뭐 또 이렇게 양념 트레이 그리고 오븐이나 인덕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르게 꾸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부장이 와 워낙 많은데 이쪽 한 켠을 보시면 또 싱크볼 위쪽으로는 깔끔하게 또 다른 느낌으로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싱크볼이 있는데요. 와 싱크볼 사이즈가요 진짜 평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두 분이서 동시에 같이 설거지를 해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꽤 넉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에를 보시면 창문도 지금 꽤 크거든요. 싱크볼만큼이나 큰 창호가 열렸기 때문에 환기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게 느껴지고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다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에 이렇게 절수형 페달까지 달려 있네요. 오른쪽 끝까지 수납입니다. 이렇게 다 여기는 또 편리하게 수납형으로 다 이렇게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깔끔한 주방이었고 바로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실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세탁기 위에 건조기까지 올리셔도 되겠고 창문도 위에 환기할 수 있게 달려있고 공간이 또 이렇게 여백이 남죠. 이 공간에 지금처럼 분리수거 뭐 이렇게 빨랫감 이런 거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으로는 수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식물 같은 거 넣으시고 플랜테리어 하시기도 좋고 손빨래 같은 거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을 살펴봤고요. 다시 예쁜 냉장고장 이렇게 쫙 지나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드디어 대망의 안방입니다, 여러분. 힐스테이트 명품 브랜드의 침실.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딱 보시면 일단 인테리어 깔끔해서 진짜 나무랄 데 없고요. 공간도 보시면 침대가 지금 한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라지 퀸 사이즈까지 넣으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길 걸어가 보실 때도 뭐 TV를 다셨다고 해도 침대까지 가시거리 충분히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위에는 전동 이렇게 건조기 달려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청소용 수전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이렇게 플랜테리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애완동물 용품 같은 거 넣으시면 너무 좋겠죠. 바로 오른쪽에 지금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테라스 더 들어와 보시면 이런 피난실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난실도 좀 깔끔해서 약간 작은 방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약간의 물건들을 좀 두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침대 옆으로 와봤을 때 공간이 또 상당히 넉넉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이쪽에 화장대 둬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요 화장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공간이 두 개나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장대도 보니까요 지금 여기 콘센트 있죠. USB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조명을 껐다 켰다 조절까지 되게 진짜 역시 명품 브랜드만큼 화장대도 약간 명품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상판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천연 가공석이고 이렇게 서랍까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공간이 비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망의 마지막 보여드릴 공간인데요. 드레스룸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레스룸이요. 상당히 커서 제가 지금 약간 놀랐어요. 앞에 화장대가 조금 있고 팔사 타입인데 보통 드레스룸이요. 이렇게 벽으로 잘려서 일자 형태까지는 나온 걸 봤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간이 파여서 이렇게까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의류관리기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합친다면 거의 약간 디귿자 형태가 큰 게 있는 느낌이거든요. 드레스룸 쫙 이렇게 있고 창문까지 달려서 의류들도 시원하게 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실외기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폐형으로 잘 되어 있는 실외기실 약간 공간이 있고요. 이것까지 합친다면 사실 여기 공간은 약간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도어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부부욕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불팅 방지 되어 있는 이런 샤워부스 달려 있고요. 수전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있고 여기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변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또 뚫어놓음으로써 인테리어 효과까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거울이 달린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입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이천 대월 힐스테이트, 부발력 역세권 교통호재와 SK하이닉스 배우 수요를 품고 있고 1군 브랜드 명품 힐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방문 예약 시에 우측 나가는 대표번호 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